신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강구영 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내정됐다. 카이 이사회는 16일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신임 사내이사로 강 전 본부장을 추천했다. 카이는 안현호 현 사장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강 전 본부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가결되면 강 전 본부장은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취임식은 다음 달 6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본부장은 공군사관학교 30기 출신으로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장, 남부전투사령부 사령관, 공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업계에서는 강 전 본부장이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만큼 향후 카이가 해외에 국산 경공격기 FA-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본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인들의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다는 내용의 예비역 창성 1천여 명의 입장문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 연합뉴스.